갤럭시 NX는 터치 방식으로 동작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많은 버튼이 탑재된 DSLR 카메라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이런 터치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 I 펑션 버튼인데, 이 I 펑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리개, 노출 보정, ISO 등 값들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아이 펑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셔터 스피드, 조리개, 감도 등이 메뉴가 이동합니다. A 모드에서는 조리개, 노출 보정, 감도가 변경됩니다. 이 I 펑션과 커맨드 다이얼 두 개의 조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값들을 빠르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.